이제 자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발전기 전동기를 그릴 때요. 여러분 계좌를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자석은 이렇게 1극만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느냐, 이렇게. 자, 실제 제가 우리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계좌가 2극인 계좌를 비슷하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약간 이제 계좌인데요. 여기가 계좌예요. 그럼 계좌는 철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얇게 성층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철심을 이렇게. 자, 이렇게 성층했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혀 코일을요. 자, 코일을 감습니다. 계좌 코일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자, 코일을 감아서 여기 이제 코일 양 단자에 여러분 이제 스위치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배터리가 있다고 봐요. 배터리가. 이제. 자, 배터리인데 얘가 자, 배터리는 DC죠. 이제. 자, DC 12V라고 봐요. 예. 여기 배터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스위치를 이제 한번 오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 스위치를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그때 여기 계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여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자. 그 여자를 제가 한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자. 이 여자가 여러분들 줄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여자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 계좌 코일에 자, 전류를 흘려줄 때 발전기 외부에서 이렇게 별도의 DC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 뭐라고 하냐? 타여자라고 합니다. 타여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여기 전기자에서 직접 계좌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여자 발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발전기는 여자 방식에 따라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장에 쓰고 있는 여러분 교류 발전기는 제가 나중에 또 동계 발전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가 100%가 타여자입니다. 근데 왜 타여자 발전기를 많이 쓰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다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요. 네. 자, 여기 보실까요? 어쨌든 그때 여러분 계좌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필드라고 했죠, 필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 이렇게 이제 IF.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자,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근데 이 계좌 전류를 또 다른 말로 여자 전류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대답 안 하시면 저 강의 안 켰습니다. 예?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자란 계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게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 전류 그러면 어디 흐르는 전류예요? 계좌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전류는 여자 전류는 같은 말이다. 아셨죠? 이제? 그래서 어떤 책은 여자 전류, 어떤 책은 계좌 전류. 그래서 책마다 다 다릅니다. 아,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여자 전류, 계좌 전류는 아, 같은 말이구나. 아시겠죠? 이제? 네. 그렇죠? 제가 앞으로 또 강의하면서도 막 여자 전류, 막 계좌 전류 막 그럴 겁니다. 어쨌든 같은 말이구나. 아시겠죠?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그때 자, 여기 이제 계좌 코일에 자, 여러분 이제 전류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여기 계좌 철심에서 이제 철심에서 자속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력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자속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한다 그 막 이렇게요. 이렇게. 자속이 방향이 이렇게. 그러면 그때 여기가 N극이고 야가 여러분 S극이죠. 그러면 여기 안은 계좌가 여러분 몇 극입니까? 자, 계좌가 몇 극이에요? 네? 자,
않았고요. 2급, 2급이라고 하셨죠. 왜? 여기 N급, 여기 S급이니까 2급이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2급이 아니죠. 몇 극이냐? 4극입니다. 왜 4극입니까? 여러분 자석은 N극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N극인가? 그럼 뭐예요? S극이죠. 자석은 한 쌍이 2극이라고 했잖아요. N극만 존재하는, S극만 존재하는 자석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S극이니까 이건 무슨 극이에요? N극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몇 극이에요? 4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발전기 명판에는 몇 극이라고 써져 있냐면 2극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왜 4극인데 왜 이 명판은 2극이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여기 야가 여러분 전기다라고 봐요. 야가 전기다요. 여기 야가 여기에 전기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에 영향을 주는 자속은 여기 2극에서 여기 2극에서 나오는 자속만 영향을 주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판에 2극이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할 때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 여러분 N극 이렇게 네? 여기 계좌를 N극 이렇게 S극 자,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교재 거기 100 여러분 50 잠깐만 3페이지 네? 와보시면 거기 그 그림 1-8에 보시면 거기도 지금 전부 다가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는 야가 몇 극이에요? 4극인데 왜 명판에는 2극이다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판에 4극이라고 써있다. 4극. 극수가 4극.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좌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야는 실제는 몇 극이에요? 실제는 8극인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사석은 N극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NS가 있잖아요. 실제는 8극인데 여기 전기자에 여러분 영향을 주는 자석은 여기 4극에서 나오는 자석만 영향을 주니까 명판에 4극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다. 아시겠죠?